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경복궁. 조선시대엔 수백 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던 조선의 정궁이다. 이 경복궁의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그곳에 여인들이 거처하던 내전이 있다. 궁궐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던 왕실 여인들의 생활 공간. 그만큼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 여인들의 활동은 극히 제한돼 있었다. 그런데 왕을 대신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여인이 있다. 바로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 그녀가 20여 년간 누렸던 막강한 권력의 숨은 힘. 그건 그녀의 측근으로 늘 그녀의 곁에 존재했던 환관이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아마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이렇게 조선시대 왕의 연보를 외웠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 500년간 이 궁궐의 안살림을 맡았던 이 왕비들의 이름은 잘 기억하지는 못하실 텐데 그 중에 이 문정왕후라는 이름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문정왕후는 중종의 아내이자 명종의 어머니로 이 명종이 왕위에 있는데도 무려 20여 년간 실권을 누렸던 여성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를 보면 이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이 왕위에 오르고 2년 뒤인 1547년 지금의 과천인 양재역에 이런 벽서가 나붙습니다. 이 당시 이렇게 붉은 글씨로 씌어진 이 벽서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주 집정 우상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아래에서는 간신들이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이 당시의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뭐 지금으로 치면 대자보인 셈인데요.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여주는 여자 임금이란 뜻으로 이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종이 왕위에 있는데도 실권은 문정왕후에게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렴청정은 왕이 15살이 안 돼 즉위하면 왕실에서 최고 어른인 대비가 발을 치고 섭정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왕위에 오를 당시에 명종의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에 이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렴청정을 하던 문정왕후가 도대체 얼마나 권세를 누렸기에 이런 벽서까지 나붙었던 걸까요? 서울 동쪽 끝자락에 자리한 공릉동. 이곳에 문정왕후의 묘인 태능이 있다. 현재는 이 일대의 지명으로 쓰일 정도로 태능은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이다. 왕과 왕비의 무덤이 나란히 모셔져 있는 여느 왕릉과는 달리 문정왕후는 홀로 모셔져 있다. 그러나 문정왕후의 능은 여느 왕릉 못지않게 화려하다. 무덤 주변엔
10여 개의 선물들이 릉을 호위하고 있다. 봉분 주변을 동그랗게 돌로 감싸고 있는 것이 병풍석이다. 왕비 혼자 모셔진 릉 중엔 유일하게 병풍석까지 갖춰져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또 하나의 릉이 있다. 바로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과 그의 부인 인순왕후가 묻혀있는 강릉이다. 강릉은 2년 앞서 조성된 태릉과 비슷한 양식을 하고 있다. 릉 주변에 각종 선물들이 세워져 있고 봉분 아래엔 병풍석까지 둘러쳐져 있다. 그러나 태릉에 가려져 우리에겐 그 이름도 생소한 강릉. 명종은 지금도 어머니 문정왕후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듯하다. 문정왕후의 섭정기는 다른 그 대비들의 섭정기하고 다르게 다른 대비들의 섭정기는 원상들에 의해서 어떤 보좌를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상들이 결정을 하면은 그 대비는 그냥 추인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는데, 문정왕후는 원상들의 그 결정을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강하게 그 밀고 나가는 그런 정책을, 그런 정치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뭐 여군주였다라고 그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린 명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했던 문정왕후. 그녀는 얼마나 강력하게 자신의 권력을 행사했던 것일까? 당시 문정왕후의 권세를 짐작케 하는 것이 그녀의 불교 정책이다. 봉은사는 원래 왕릉 옆에 세워져 있던 능침사였다. 봉은사에서 모셨던 왕은 명종의 아버지인 중종과 할아버지인 성종. 봉은사는 왕실과 인연이 깊은 사찰이었다. 그런데 명종 즉위 이후 봉은사는 왕실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봉은사 대웅전 뒤편에 세워져 있는 한 건물. 이곳에 보우대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문정왕후는 보우대사를 봉은사 주지로 임명한다. 그리고 보우대사와 함께 각종 숭불 정책을 발표한다. 내가 그때 이제 그 대선사로 임명된 보우대사는 여기서 승과평이라고 해가지고 이 동네를 승과평이니까 스님을 뽑는 마당이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4천여 명의 도첩을 내줬는데 거기서 배출된 사람이 수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대중을 시켰죠. 불교 중흥에 큰 공을 세웠죠. 그러나 이러한 숭불 정책은 당시로선 파격적인 것이었다. 유교 이념을 표방했던 조선은 불교를 철저히 탄압했다. 그 결과 성종과 연산군 때 승려를 선발하는 승과 시험과 승려에게 자격증을 주는 도첩제가 모두 폐지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문정왕후의 숭불 정책은 자연히 거센 반발로 이어졌다. 봉은사 주지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 해인데, 그때부터 조선왕조실록에는 한 4년여에 걸쳐서 수백 회 이상의 아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상소들이 잇따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상소들의 내용을 보면 이제 불교를 다 잡아놨는데 다시 그 선교 양종을 독립하려는, 또 승과제도를 부활하려는, 또 도첩제를 부활하려는 그런 문정대비의 의지가 잘못됐다. 그것을 뒤에서 조정하는 인물이 허웅당 보우라고 하는 승려이기 때문에 그 승려를 죽여야 된다라고 상소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정왕후의 숭불 정책이 발표되자 조정인 유생들의 상소문이 쌓여갔다. 상소의 내용은 모두 보우대사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이었다. 6개월 사이 보우대사를 처벌하라는 상소가 무려 423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는 자신의 뜻을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 문정왕후는 명종의 이제 어머니가 됩니다. 어머니가 되지만은 그냥 단순히 국왕의 어머니라는 그런 차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왕권을 능가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 인물로 봐야 됩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문정왕후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또 신료들이 수렴청정을 반대할 때나 또 다른 이유로 어떤 문정왕후를 언급할 때 여주, 즉 여자 임금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만큼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 발을 치고 수렴청정을 했던 문정왕후. 그녀는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시대 불교 중흥책을 펴나갈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문정왕후에 대해 이 대신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당시 이 조정에 올라왔던 상소 중엔 이번 재변이 일어난 것은 수렴청정의 소치다 라고 이 문정왕후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정왕후는 그 자리에서 상소를 올린 그 신하를 교수형에 처하라고 명합니다. 자신에게 거슬리는 자는 가차없이 교수형을 명할 정도로 문정왕후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가 이렇게 실권을 잡기까지는 아주 극적인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중종의 부인입니다. 그러나 이 중종의 첫 번째 부인은 아닙니다. 이 처음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은 이 단경왕후 신씨입니다. 그러나 신씨는 이 연산군의 부인과 인척관계라는 이유로 폐위되고 맙니다. 그리고 뒤이어 두 번째로 중전의 자리에 오른 이 장경왕후 윤씨마저 이 아들을 낳은 뒤 불과 엿새 만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 뒤 세 번째로 이 중전이 된 인물이 바로 이 문정왕후입니다. 이 문정왕후는 궁에 들어온 지 17년 만에, 그러니까 이 문정왕후의 나이 35살 되던 해에 어렵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궁궐에는 이 중전의 몸에서 태어난 이 두 아들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결국 왕위 계승권을 놓고 이 장경왕후 윤 씨의 아들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 문정왕후의 아들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져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정왕후의 아들이 11살이 되던 해 이 중종이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결국 어린 문정왕후의 아들 대신 장경왕후 윤 씨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 인종입니다. 그러나 이 병약했던 인종은 불과 9개월만 왕위에 있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546년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12살의 이 명종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 권력을 잡는 동안 전적으로 이 문정왕후의 편에 서서 문정왕후를 도와준 숨은 세력이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군 휴암제. 이곳은 조선 중기 학자였던 백인걸이 모셔진 제실이다. 그는 중종 때부터 선조 때까지 4대에 걸쳐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쳤던 인물이다. 그런데 명종 때 백인걸은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 관직에서 쫓겨난다. 문집에 당시 상황이 기록돼 있는데 밀지의 잘못됨을 아뢰다가 삭탈 관직을 당했다는 것이다. 백인걸 신도비에 새겨진 우암 송시열의 글에 당시의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정 대비가 밀지를 내려 유님을 제거했다는 것이다. 백인걸은 문정왕후의 밀지를 이용한 정치를 비판하다가 쫓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문정왕후는 왜 윤원영에게 밀지를 내린 것일까? 당시 조정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친동생으로 문정왕후와 명종을 지지하던 세력이었다. 그런데 당시 조정엔 또 다른 세력이 있었다. 같은 파평 윤씨 일가인 윤임은 자신의 조카인 인종을 지지했다. 문정왕후가 밀지를 내린 건 비밀리에 대윤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의 정치 구조는 이게 밀실 정치가 근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왕은 반드시 사관과 승지를 대동하고 그 신하들을 만나야 했고 그 모든 만남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개 정치가 아닌 어떤 폐쇄적인 그런 정치를 못하게 되어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개적인 어떤 정치 행위가 곤란한 어떤 이제 은밀하게 처리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그 밀서가 이제 이용되는데 밀서나 비망기가 이용되는데 이 문정왕후는 밀서를 자주 이용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그런데 남녀 유별이 철저히 지켜지던 조선시대 비록 친동생일지라도 문정왕후가 윤원영에게 직접 밀지를 전해주긴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정왕후와 윤원영 사이에서 밀사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경기도 파주시 이곳에 윤원영의 묘가 있다. 그리고 윤원영 바로 옆에 윤원영의 부인이었던 정난정의 묘가 있다. 정난정은 원래 천민 출신으로 윤원영의 첩이었다가 정실 부인이 된 인물이다. 야사에선 정난정이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밀사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려지곤 한다. 그러나 명종 말기 정난정이 비난을 받은 건 정실 부인을 내쫓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실록에 어디에도 밀사 역할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 그럼 문정왕후의 밀지를 윤원영에게 전해준 사람은 누구인가? 박한정. 그는 명종이 즉위한 이후 출세가도를 걸었던 내시, 즉 환관이다. 명종은 자신이 즉위한 해에 공식 책봉을 하는데 그중에 환관 박한종이 있다. 뿐만 아니라 2년 뒤엔 환관으론 이례적으로 이품반열에 해당하는 밀성군으로 봉해진다. 박한종이라는 인물이 그 위사 3등 공신에 이제 책봉이 됩니다. 그 책봉될 때 그 위사 3등 공신에 책봉되는 명분이 바로 이제 전명, 명령을 전달했다 하는 그런 이유로 공신에 책봉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단순히 그냥 전달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시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업무가 결국은 모든 신료들이 희망하는 어떤 공신 책봉에 이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신분권 이상의 활동이 내시에게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명종 즉위 직후 박한종은 문정왕후를 모시는 환관이 됐다. 그렇다면 문정왕후의 밀지를 윤원영에게 전달했던 인물은 환관 박한종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박한종은 이미 중종 말기부터 문정왕후의 신복으로 활동했다.
중종 때 박한종은 승전색이었다. 승전색은 왕의 명령을 전하는 환관으로 늘 왕의 곁에서 생활한다. 왕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박한종은 문정왕후에게 왕에 관한 일들을 낱낱이 전한다. 특히 인종 때는 왕의 병세를 문정왕후에게 알려줬는데 이러한 박한종을 두고 실록에선 문정왕후에게 빌붙었다고 표현할 정도다. 인종이 위독했을 때 그 국왕의 병세라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그 운명에 관한 내용도 되겠지만 심하게 얘기하면 국가의 운명과도 관련됩니다. 권력의 향방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 국왕의 운세를 병세를 상대방이 알려줌으로써 상대방이 어떤 그것을 미리 정보를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중종 말기부터 왕에 대한 정보를 문정왕후에게 전해줘 그녀의 신복이 된 박한종. 그는 문정왕후가 실권을 잡자 이번엔 문정왕후를 모시는 환관이 돼 그녀의 밀지 정치를 도왔다. 이렇게 환관 박한종은 문정왕후가 권력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냈다. 사실 조선시대의 이 환관의 역할이 그리 큰 건 아니었습니다. 왕권이 강했던 중국의 경우는 이 환관의 권세가 대단해서 환관이 군사권과 재정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버금가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에 비해 이 조선의 환관은 이 왕실에 잡리를 한다든지 또는 왕을 모시고 다니는 정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관 박한종은 이 권력의 핵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환관과 왕실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제 뒤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이 중국의 사료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직접 그린 것인데요. 이 환관이 되기 위한 실기시험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 이거는 왕을 업고 달리는 시험입니다. 이 궁에서 갑작스럽게 사고가 생겼을 때 왕을 업고 이 미로와 같은 궁궐을 빠져나가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은 이 환관이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 얼마나 오래 견디는가를 보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을 먹이기도 합니다. 참, 이 그림만 봐도 굉장히 가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가혹한 그런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는 이 환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왕실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환관은 왕실과 왕궁에 대한 정보를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조선시대에는 이 왕실과 환관은 얼마나 밀착된 관계였을까요? 창덕궁 돌담 옆으로 조성돼 있는 마을의 행정구역명은 봉익동. 가구 수가 100호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동네는 조선시대 환관들이 모여 살던 곳이다. 봉익동이란 이름도 바로 환관이 모여 살던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 새봉자 날개익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새의 날개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새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 봉은 임금을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봉익은 날개, 임금의 날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임금의 날개에 숨어서 여러 가지 권세를 누리고 또 임금의 비자금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 바로 그 내시들이죠. 환관들이 이 근처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봉익동이라 하는 그런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죠. 환관은 임금의 날개에 숨어 권세를 누리는 존재로 표현될 정도로 임금과 가까운 사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환관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찾아보기로 했다. 경국대전에 내시부란 항목이 나와 있었다.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는 환관의 수는 모두 140명. 한 부서의 관원으론 상당히 많은 수다. 그만큼 궁궐에서 환관이 해야 할 일은 많았다. 왕이 먹을 음식을 감독했고 어명을 대신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환관은 궁궐의 잡리를 맡아 하던, 궁궐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였다. 그런데 환관 중에서도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 정사품의 상전, 즉 승전색이다. 승전색은 왕 곁에서 왕을 모시는 환관으로 이들에겐 중요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 승전색의 역할이 잘 표시되어 있는 정하 조회지도. 이 그림은 조회 때 왕과 대신들의 자리를 표로 그려놓은 것이다. 어좌라고 적혀있는 곳이 바로 왕의 자리다. 그리고 왕 바로 옆에 승전색이 자리하고 있는데, 왕의 말을 전하는 교시내시와 왕의 문서를 전하는 철판통내시다. 이렇게 왕명 전달의 임무를 맡고 있는 승전색은 늘 왕의 곁에 있었다. 환관들이 머물던 내반원터가 왕이 업무를 보던 삼정전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승전색은 여느 환관들과는 달리 매일 출퇴근하지 않았다. 24시간 왕의 곁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대 시간이 길었던 것이다. 물론 이제 관직상은 정사품의 환관일 뿐인데, 24시간 동안 왕의 측근에서 왕의 거동과 왕에게 보고되는 각종 정책, 뭐 사안들, 또 왕 입을 통해서 내려가는 일들에 대해서 또 유일한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의 정보를 가진 자이니까 자연스럽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역할에 대해서 그 뭐랄까 마음을 달리 먹으면 충분하게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왕명 전달의 임무를 맡았던 승전색은 권력의 핵심에 있던 또 하나의 세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승전색의 왕명 전달 기능은 조선시대 내내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 왕명 전달의 임무를 맡아하던 승정원이 있는데 환관이 그 역할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문종 즉위년에 올려진 이 상소에도 대신들의 의견이 왕에게 전달되기까지 세 단계를 거치니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큰일은 승정원에서, 작은 일에 대한 전달은 환관이 하는 건데 왜 환관이 다 도맡아서 하느냐라는 그런 그 왕의 그 제재 조치와, 또 실제로 신하들이 그 환관의 그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만큼 왕을 측근에 24시간 모시고 있는 환관들의 왕면 전달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크게 부각되는 것은 부각되는 것이 그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재가, 즉 아무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차단해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반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관 박한종도 중종과 인종 그리고 문정왕후의 승전색이었다. 그가 권력의 핵심에 존재할 수 있었던 건 왕의 측근으로 왕명 전달의 임무까지 맡았던 승전색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문정왕후가 환관 박한종을 측근에 둔 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 아래쪽으로는 이 궁궐 구조도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 조선시대 일반 사가와 마찬가지로 이 궁궐도 왕이 진물을 보는 외전과 왕비가 거처하는 내전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 왕과 신하들이 국사를 보았던 이 외전이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 내전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이 왕실의 여인들이나 또는 궁녀들, 그러니까 이 여성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왕 이외의 남성들의 출입은 철저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여성도 남성도 아닌 환관입니다. 이 환관들은 궁녀가 하기 힘든 이 내전의 건물 수리나 청소를 했고 또 내전으로 들어가는 이 궁문의 수비도 맡았습니다. 이 궁궐의 대문은 건장한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이 내전으로 들어가는 이 궁문은 이 환관들이 수비를 맡았던 것입니다. 문정왕은 이러한 환관을 이용해 이 궁궐 밖의 사정을 알아낼 수 있었고 또 외척 세력들과도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정왕후와 환관의 관계가 더욱 특별해진 건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둔 뒤부터였습니다. 사실 수렴청정 기간에는 비록 여인일지라도 발을 치고 대신들과 국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종이 20살이 되면서 이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두었고 문정왕후의 활동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문정왕후는 환관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갑니다. 경기도 양주군. 이곳에 조선 최대의 사찰이었던 회암사터가 있다. 무려 만여 평에 달하는 대규모의 절터에 선 지금도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데 매번 발굴 때마다 새로운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 아마 행사에서는 저 앞쪽으로 막 그게 가능하. 법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인 듯 제법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사찰터 곳곳에 남아 있는 유물들은 조선 시대 회암사의 화려했던 모습을 짐작케 한다. 회암사에서 출토된 일부 유물에선 왕실을 상징하는 봉황문양과 용문양이 새겨져 있다. 왕실과의 관련성을 짐작케 한다. 얼마 전엔 여인의 얼굴상이 출토돼 관심을 모았다. 회암사는 문정왕후와도 인연이 깊은 절이다. 보우대사의 문집에 의하면 명종 19년 문정왕후는 대대적인 회암사 재건 계획을 세웠다. 조선이 아무리 이제 성리학적인 국가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대 비빈들 그리고 사대부 가문의 그 안학내들은 대체로 그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불교로 가까이했던 점들이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아마 그 문정왕후 이전에 있었던 여러 왕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였겠고요. 문정왕후도 이제 그런 그 왕실 그 내명부 분위기의 어떤 신앙적인 측면들을 그 애초부터 이제 따르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겠고 하나는 그 문정왕후 개인의 어떤 역경 속에서 신앙적인 측면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그 조선시대의 많은 여인들이 등남의 어떤 발언 그런 기원들을 불교 신앙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경들 등남에 대한 발언 이러한 것들을 불교적인 신앙 속에서 찾고자 했던 그런 측면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우대사가 네. 발언을 해서 이렇게 불교에 집착했던 문정왕후는 회암사 재건과 함께 대규모의 불교 행사를 계획한다. 보시는 것처럼 완전하게 이제 그물을 써서 이제 그렸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비용과 그런 노력이 문정왕후는 회암사 중창을 기념해 통화 제작에 심혈을 기울인다. 아, 보우대사가 있다는 건 여기 당시 기록에 의하면 문정왕후는 무려 400여 점의 불화를 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보우대사가 당시 문정왕후에 의해 제작된 불화 중에 하나인 약사 삼존도. 명종의 건강을 빌기 위해 제작한 이 탱화는 금을 이용해 그린 것이다.
문정왕후가 제작한 400여 점의 불화 중에 절반인 200여 점이 이러한 금화였다. 이게 왕실에서 했던 불상인데요. 그래서 불상을 만들더라도 뭐 순금 불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옥이나 뭐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귀한 재료를 써서 만드는데요. 특히 그 탱화의 경우에는 이 조선시대 전기에 바로 이 시대에 그 만들어졌던 탱화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금화, 순금을 써서 탱화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물론 굉장히 비싼 거지만요. 당시 기록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불사를 해서 전국에 금이 다 동이 났다. 실록엔 회암사 중창을 기념하기 위해 행해졌던 불교 행사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자세히 기록돼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화려한 불사는 문정왕후가 실권을 잡았던 20년 동안 여러 차례 행해졌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했을까? 이제 특히 그 문정왕후 때 있었던 여러 곳의 불사들이 있습니다. 뭐 회암사뿐만 아니라 봉은사도 그렇고 또 청평에 있는 그 청평사도 그렇고요. 그런 여러 사찰들의 불사 비용을 어디서 충당했겠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역시 그 1553년인가요? 내수사가 이제 건립이 되고 그 내수사가 설치되고 그것을 박한정이 주관을 하게 되면서 궁중 내부의 그 일종의 내탕금을 상당히 내다가 사찰 불사에 지원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종로구에 위치한 내수동. 문정왕후가 불사를 벌일 때 자금 조달을 해주었던 내수사란 관청이 있던 곳이다. 이곳이 바로 그 내시들, 즉 환관들이 살았던 마을이 있는 곳이죠. 따라서 이 환관들로 하여금 곡물이나 옷감이나 이런 것을 궁중에 공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수를 지켰던 곳이고 또 그 이쪽 옆에 마을이 바로 내자인데 거기서 또 모든 그 물자를 관리하고 대궐에다가 공급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내수사는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관청이다. 대왕대비에게 진상을 하거나 공주가 혼례를 할 때 왕실에서 사적으로 쓰는 돈은 국가 재정이 아닌 왕실의 사유재산으로 충당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정왕후 때 이러한 내수사의 기능이 확대된다. 문정왕후는 환관 박한종을 내수사의 총책임자로 임명해 내수사 재산을 늘린다. 박한종은 내수사 재산을 늘리기 위해 토지를 확보해 나갔다. 이곳은 조선시대 나루토가 있던 자리다. 배를 댈 때 줄을 매달았던 나무도 아직 건재하다. 이곳에서 왕실로 수백 석의 쌀을 실어보냈다고 한다. 아니, 규백님, 우리 저 흥천면 사람들도 여기 와서 다 배 타고 서울 내려간 거야, 맞지? 짐, 나도 알게 뭐야, 배에다가 짐 싣고 보통 뭐 큰 배는 이것도 400석, 뭐야, 300석 이렇게 실었는데 뭐. 요걸 말고 요 한 배니까 요거. 실제 예로부터 왕실의 쌀을 진상했던 논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럼 여기 쌀을 그럼 해마다 그 궁으로 보냈나요? 그렇죠, 해마도 옛날엔. 얼마나?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한 2,000평 이제 그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뭐야 이제 물론 이제 관에서. 그 옛날에도 관이 저 뭐 궁 같은 데서 어느 기관에서 어느 가야 어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걸 해서 그렇게 바쳤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궁으로 보내지던 쌀 중에 내수사에서 거둬가는 쌀도 있었다. 내수사의 토지 대장엔 내수사에서 관리하던 땅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기록돼 있는데. 토지의 등급은 토지를 표시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토지의 면적도 자세히 기록해 놨다. 그럼 여주군엔 어느 곳에 내수사 땅이 있었을까? 여주군 근동면. 직접 근동면을 찾아가 봤다. 여기는 점동인 것 같은데요?
예, 점도 점동이 아니라고 돼 있고 근동면으로 나왔는데 예. 점동면이 근동면하고 점령면하고 합쳐서 근동면으로 아 점동면으로 얘기를 했죠. 아, 그러니까 점동면은 새로 토지 대장인 그렇죠. 근동면 일대의 그 넓은 땅이 모두 내수사에서 관리하던 땅으로 기록돼 있다. 그런데 이곳 근동면은 그 여주에서도 그 땅이 비옥하기로 유명하다고 면적. 한다. 그런데 이제 네네. 거기를 얘기하죠. 아, 요게요. 예. 그강 건너. 예, 예. 아무리 기세대에서 내수사 땅이든 왕실답이든 이렇게 토양통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같아요. 토양통이. 그렇다면 옛날에도 상당히 그 과학적으로 아마 그 땅을 골랐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다라는 게 어떤 게 같은 거예요? 토양통이라는 게 있는데 토양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뭐 그 평택통 뭐 무슨 통 무슨 통 이래가지고 그 토양의 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질이 거의 같다는 얘기죠. 내수사에서는 이렇게 좋은 땅만을 골라 내수사의 재산으로 확보해 갔다. 비옥하거나 또는 소출 생산량이 많은 토지들은 그때 당시에는 세력가 아니면 반드시 내수사에 빼앗긴다라고 이렇게 실록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비옥한 땅은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완전히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될 정도로 그때 당시 훈척이라든지 집권 세력인 훈척이라든지 이 내수사에서 그 탈점하거나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실록엔 내수사 환관들이 땅을 빼앗은 사례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노비들까지 불법적으로 확보해 전국에 400여 개에 달하는 왕실 사찰로 보냈다. 문정왕후가 일으켰던 그 불교, 그러니까 왕실 불교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신앙적 차원에서 했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군데의 그 왕실 불교를 받드는 내원당이라는 사찰을 한 400여 개 정도를 지정을 해서 그 내원당 모두에게 그 소속 전지와 노비를 갖도록 해주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많은 내원당에 토지와 노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탈점을 한다라든가 토지를 탈점을 한다라든가 공사 노비를 내수사 노비로 투탁을 시킨다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비정상적으로 왕실 재정을 확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수사와 환관 박한종은 백성들로부터 불법적으로 토지를 빼앗고 노비를 확보했다. 더욱이 문정왕후는 환관 박한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당상인까지 발급해 주었다. 2품의 당상인을 주었다는 것은 그것은 곧 5품 관청에서 2품 관청으로 승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품 관청이 되면은 일단 조선시대 행정체계에서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바로 직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문정왕후가 내수사 제조를 만들고 그들에게 이품의 당상인을 줬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일반 신료들의 어떤 견제로부터 벗어나서 본인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상인 발급은 내수사의 권한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수사의 불법적인 토지와 노비 확보는 더욱 심해졌고 결국 국가 재정까지 손실을 입게 이른다. 내수사전이 확충이 되거나 사사전이 확충이 되면은 그것은 국가 재정하고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면세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사에 속한 내수사전이 많거나 사사전이 많게 되면 그만큼 국가에 세금을 내는 토지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의 그 수세원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토지가 감소된다는 것은 조선왕조에 있어서는 이 전결, 그러니까 토지의 그 결수를 가지고 또 요역이라든지
특산물을 받아들이는 공납 같은 것들을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토지들이 전부 내수사나 또는 그 내원당전으로 편입이 된다면 거기에 속한 그 백성들은 요역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내수사의 피해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문정왕후는 내수사의 환관을 지방에 파견해 각종 정보를 얻는 데 이용했다. 내수사를 사적인 감찰 기구로까지 활용한 것이다. 실제 명종 15년의 한 기록을 보면 보광사의 승려가 지방군수의 학대가 심하다고 내수사에 알리자 내수사는 이를 문정왕후에게 전했다고 한다. 즉, 지방군수의 일이 사찰과 내수사를 거쳐 문정왕후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러자 문정왕후는 중사, 즉 환관을 파견해 그곳의 사정을 조사한다. 명종 때 내수사는 명종이나 문정왕후의 사적인 조정에 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신료들과 논의하는 그 요즘 말로 하자면 국무회의 같은 회합이 따로 있었고 내수사와 같은 경우에는 그 명종과 문정왕후의 그 사사로운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사실상 별도의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그 국가 재정이라든지 국가의 공적인 그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의 그 공식적인 행정력을 사실상 뛰어넘는 이런 그 권한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정왕후는 공적인 정부기구가 아닌 내수사 환관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자신의 권력을 행사했다. 뿐만 아니라 내수사 재정을 늘려 불사를 벌였다. 수렴청정을 거둔 뒤에도 문정왕후의 권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수사와 환관 박한종이 있었다. 이렇게 이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내수사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 가자 이 대신들은 잇따라 상소를 올립니다. 당시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종 15년 4월에 있던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자전은 수렴청정을 거둔 뒤에도 계속해서 이 충사를 밖으로 보냈으니 이것은 정사에 두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렴청정을 거둔 뒤에도 내수사에 있는 환관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한다는 이런 당시의 상황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이런 대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이 환관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우대하는 그러한 정책을 써나갑니다. 자, 그 실례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명종 6년에 있는 기록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 내시, 즉 환관이 유생을 이 곤장으로 친 것은 유사 이래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감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소서, 즉 환관이 유생을 곤장으로 쳤으니까 처벌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 뒷부분을 한번 보시죠. 윤허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환관을 우대했던 문정왕후, 그 중에서도 문정왕후가 가장 신뢰하고 우대했던 인물은 환관 박한종입니다. 문정왕후가 박한종을 얼마나 우대했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 명종 8년에 있었다. 당시 박한종은 경복궁 강령전을 수리하는 데 총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공사기간 중에 화재가 발생했다. 강령전을 비롯해 사정전과 흥경가까지 잿더미로 만든 큰 화재였다.
화재가 나자 대신들의 상소가 빗발쳤다. 강령전 공사의 책임을 맡았던 환관 박한종의 잘못으로 화재가 났으니 박한종을 삭탈관직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아무런 처벌이 가해지지 않자 대신들은 이후 1년 동안 끊임없이 박한종의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린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오히려 박한종을 원자보양관으로 임명한다. 문정왕후는 왜 이렇게 박한종을 우대한 것일까? 정상적인 일을 할 때는 정상적인 체제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정상적인 체제를 동원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 문정왕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는 그런 얘기죠. 문정왕후의 집정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정왕후로서는 조선이 만들어 놓은 정상적인 체제를 가지고는 자신의 뜻을 펼쳐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편법 안에 불안 상황이 오는 것이고 거기에 걸맞는 존재로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환관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문정왕후가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환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콤플렉스로 보는 역사 일기를 쓴 신경정신과 전문의 신용구 박사를 만났다. 환관이라는 존재 자체는 거시된 집단이기 때문에 그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자신을 거시한 집단에 대한 그 저항, 반항, 분노, 복수심 같은 게 상당히 컸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또 소외된 집단이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동경과 상당히 갈망이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정왕후의 최측근으로 늘 그녀를 모시던 환관 박한종. 그는 문정왕후의 충성스러운 신복이었다. 문정왕후가 환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건 이 때문이다. 신료들의 충성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공식적인 충성, 즉 국왕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내관의 충성은 물론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떤 국왕 또는 왕실 인물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충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좀 더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렴청정이 끝난 뒤에도 조선시대 여인이란 한계를 뛰어넘어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누렸던 문정왕후. 그의 곁엔 환관이 있었다. 심지어 문정왕후는 환관을 이용해 자신의 아들인 명종의 동태를 살피기도 했다. 명종 20년 11월에 이 기록은 명종에 대한 문정왕후의 지지가 얼마나 심했는지 말해주고 있다. 그 수렴청정을 한다든지 공식적인 입장에 있을 때는 그것이 국가기관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렴청정을 하고 있더라도 비공식적인 업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렴청정이 끝난 후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없을 때 그때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적인 체계에서 이탈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문정왕후가 자기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또는 사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제 항상 왕실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내관이 아닌가. 그러나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문정왕후의 권력도 그 종지부를 찍게 된다. 1565년 문정왕후는 65세를 일기로 숨을 거둔다. 그리고 문정왕후가 심혈을 기울여 중청했던 회암사는 의문의 화재 사건으로 폐허가 되고 보우대사는 유배지 제주도에서 목숨을 잃는다. 이때 환관 박한종은 이미 병으로 숨을 거둔 뒤여서 화를 면한다.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 20여 년간 최고의 자리에 군림했던 여인 문정왕후. 그녀의 곁엔 환관 박한종이 있었다. 물론 환관이 늘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연산군 때 환관 김처선이란 인물은 연산군에게 바른 소리를 했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본 이 문정왕후 때 환관 박한종은 그녀의 밀지정치의 중심이 됐고 또 내수사의 총책임자로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왕실 기금을 마련하는 데 충성을 다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최측근으로서 아무런 충언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선 중기 조선을 휩쓸었던 임꺽정의 난이 바로 이 시대 명종기에 일어났듯이 이 문정왕후의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은 이 백성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정왕후와 환관 박한종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측근만을 이용해 정치를 펼 때 그리고 측근 세력이 아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